156페이지죠. 제5절 선의 취득의 요건. 자, 선의 취득은 동산 점유에 공신력 있다. 아까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는데 동산 점유는 공신력 있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갑이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을 갖다가 만약에 빌려줬다. 공짜로 빌려주는 게 뭐죠? 사용대차. 사용대차 하던 을이 노트북을 현재 뭐 하고 있을까요? 자, 노트북은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네, 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동산을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 고의 사용했다가 고맙게 돌려주면 되죠. 근데 얘가 돈이 필요하니까 뭐야? 예? 팔아먹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매를 감행합니다. 뭐 한다고요? 을한테,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산 점유하고 있는데 매매했다는 것은 거래했다는 얘기죠. 이 거래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유효해야 돼요. 그죠? 그 병이 뭐 받아야 돼요? 네? 인도 받아야 돼요. 뭐 한다고요? 인도. 근데 알고 봤더니 을이 뭐더라? 권리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병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병은 노트북을 갖고 있으니까 자신이 소유자라고 믿어 하니까 얘기 듣고서 을을 뭐로 믿고 권리자로 믿고 매매해서 인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권리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누가 권리자란 얘기예요? 갑이 유효 권리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믿었던 자입니까? 그러면 을은 먹튀할 것이고 갑하고 누가 만나면 병이 만나면 싸울 거 아니에요. 무권리자니까 너도 무권리자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근데 조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권리자일지라도 이자를 믿고 거래했을 때는 병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동산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동산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선이 취득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다는 얘기야. 몇 조요? 249조에 따라서 부동산 안 됩니다. 동산은 뭐할수 있다? 선취득할 수 있다. 이자가 설령 뭐라 할지라도 무권리자 할지라도.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취득 나오면요, 동거인으로 기억하세요. 동거인 뭐로 기억한다? 동거인 이렇게 해서 일단 기억하세요. 동거인. 자, 기본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거인이니까 동산이 아니고 그러면 부동산은 뭐할수 없다는 걸까요? 선의 취득 안 되는 얘기죠. 동산이니까 부동산 선의 취득 안될거 아니에요. 다음, 동산인데 공시가 뭐가 아니고 공시가 점유가 아니고 등기 등록인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동산이 등기 등록일 때는 뭐가 안 된다? 선의 취득이 안 되죠. 자동차는 민법상 특수동산입니다. 학교에서는 준부동산이지만 민법은 특수동산이에요. 그럼 자동차는 공시가 뭐가 아니고 점유가 아니고 등록이니까 선의취득할 수가 없죠. 자, 수목은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수목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수목은 뭐할수 없어요? 수목은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뭐할수 없어요? 선의취득 안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미분리과실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설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동산 점유. 그래서 동산은 안 되고요. 동산일지라도 동산이 공시가 뭐가 아니면 점유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거래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죠. 거래. 자, 매매는 거래다 거래가 아니다. 거래죠. 거래 맞습니다. 증여는 거래다 거래가 아니다. 증여도 거래예요. 그러니까 뭐다? 거래는 뭐냐면요. 거래는 뭐냐면 특정 승계를 얘기해요. 무슨 승계요? 특정 승계. 찍어서 가는 경우에는 뭐도 있고요. 매매도 있고요. 증여도 있다는 얘기예요. 매매는 유상인 거래고요. 증여는 뭐다? 무상인 거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나 특정 승계에 반대 말이 뭐냐면 포괄 승계다. 무슨 승계요? 포괄 승계의 가장 대표는 상속. 상속을 통해서는 절대 뭐할수 없다. 선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거래는 포괄 승계가 아니고 뭐이므로
특정 승계니까 특정 승계를 통해서 선진이 가는 겁니다. 다음, 계약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 돼. 퍼펙트하게 유효해야 돼. 4번. 그러니까 4번이 아닌 것들이 뭐 있어요? 불확정 무효 있죠. 을이 만약에 무슨 대리인이면, 을이 무권 대리인이면 무슨 무효이므로, 불확정 무효이므로 뭐할수 없다는 거, 선의 취득할 수가 없다는 거, 그죠? 또 확정 무효 뭐할수 없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을이 무능력자 미피피예요, 뭐라고요? 미피피예요. 그럼 3번이죠. 육종 확정유가 아니잖아요. 그뭐할수 없는 거요? 선실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음, 인도 들어갑니다. 뭐 들어간다? 인도. 자, 현실 인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인도요? 현실 인도는 을이 점유를 하지 않고 누가 점유한다? 병. 자, 간이 인도 빌려 쓰고 있다가 사는 경우에요. 그럼 점유를 누가 하지 않고, 을이 하지 않고 누가 한다? 병이 한다. 네, 점유 계정 인도 방식 있어요. 요건 을이 점유를 하지 누가 하는 게 아니다. 을이 점유를 하지 누가 점유하지 않는다. 병이 점유를 안 한다고요. 자,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습니다. 반청 양도. 을이 점유하지 않고 병도 점유하지 않고 제3자가 점유를 합니다. 자, 을만 보세요. 무권리자 을로부터 점유가 다 떠나 있는데 하나 안 떠나는 것이 있네. 그 바로 뭐다? 점유계좌. 그래서 요것만큼만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판례 태도야. 무권리자부터 점유가 다 떠나셔야 되는데 요것만 떠나 있어. 나머지 것들은 현실 인도도 가능하고 간이 인도도 가능하고 이것도 다 가능합니다. 아셨습니까? 이 기본이에요. 갑을병, 동거인을 통해서 계약하세요. 자, 27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3번. 동산을 특정 승계하거나 포괄 승계한 경우 선취득이 가능하다. 동거인할 때 거래는 특정 승계만 얘기하지. 뭐는 아니다. 포괄 승계는 아니다라는 거. 자, 1번 판례는 점유 계정 선취득을 뭐 한다? 부정한다.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안 됩니다. 두 번째, 동산 질권에 관해서도 선의취득이 뭐가 된다? 인정된다. 동산 소유권, 동산 질권. 만약에 을이 이 노트북을 갖다가 어디다가 전당포에 맡기는 경우도 있죠. 그럼 전당포 주인이 질권 취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선의취득한 동산이 도품이거나 무엇일 때는, 유심일 때는 피해자 유실자가 2년 내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빌린 게 아니고 도품 유심일 때는 피해자 유실자가 가서 뭐야? 2년에 달라면 돌려줘야 돼. 다섯 번째, 동산이라 하더라도 등기 등록에 의해서 공생이 오는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거인할 때 걸렸고요. 그다음 28번에서 옳은 것이죠. 자, 거기 보시면 1번 선의주택은 거래에 의한 동산 취득에 한해서 인정되는데 판례는 경매 경우는 적용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징, 경매를 통해서도 선의주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도요? 경매를 통해서도 선의주택이 뭐하다?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두 번째, 무권 대리인이 붙은 소유 동산을 처분했다. 무권 대리인은 불확정 무효죠. 선의취득 인정이 안될 것이고. 세 번째, 타인의 시계를 무주물로 믿고 선의로 선점했다.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가 아니니까 선의라는 말 있을 수가 없고. 네 번째, 공당장권 효력이 미치는 공장 설비 동산이 제3취득자에게 뭐가 됐으면? 이도 됐잖아요. 그럼 선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리됐으니까요. 자, 다섯 번째, B가 A로부터 임차한 동산을 사용하던 중 이를 다시 모았다. C에게 임대하였다. 그 C는 그 동산을 B의 소유물이라 믿고 매수해서 무슨 인도? 간인도를 마쳤습니다.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간인도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뭐만 안 된다? 점유 개정만 안 된다는 거죠. 자, 29번 가겠습니다. 선의 취득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으로 나열된 것. 기억. 자동차는 선택이 되지 않지요. 등록이기 때문에. 니은 물건 취득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되는 경우는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하지 못하죠. 퍼펙트하게 유효됩니다. 즉, 소유권 취득에 국한하지 않고 질권도 선의 취득이 대상이 되며 모두 무슨 취득이다? 그러니까 저기 노트북 빌려가지고 돈 마련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팔아먹거나 전당포 맡기거나 둘중 하나예요. 소유권, 질권 가능한 겁니다. 리얼 미분리과실은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아니, 미분리, 아직 이렇게 수목 있으면 미분리니까, 연결됐으니까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선의사 인정이 될 여지가 없죠. 미음, 선의사는 천이 무과실로 평은 공연히 점유를 취득하여 하고요. 현실 인도뿐만 아니라 점유 개정도 포함된다. 점유 개정은 안 돼요. 그래서 맞는 지문은 기역, 니은, 디귿. 자, 30번 가보겠습니다. 30번에 5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권 대리인 동산을 뭐 했다? 처분. 그 뭐라 했습니까? 확정 이유가 아니잖아. 선의사 인정이 안 돼요. 자, 그런 얘기 있고요. 자, 31번 가보겠습니다. 31번에서는 5번 지문 보세요. 양수인이 유실물을 어디서? 공개 시장에서 선의로 매수한 때 설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유실자에 대해서 지급한 대가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견해이다. 자, 이거 보세요. 갑 있고, 을 있고, 병이 있는데. 자, 이쪽은 도품 유실물이 아닐 때한 얘기예요. 뭐요? 도품 유실물이 아니면 병은 바로 뭐할수 있어요? 즉시 취득하는 거예요. 무슨 취득이요? 근데 하필 이게 도품이거나 뭐일 때 유실물인 경우도 있죠. 갑의 것을 도둑질해 가지고 팔아먹거나 갑이 잃어버린 물건을 얘가 습득해서 팔아먹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품 유실물일 때는 이 갑이 2년 내뭐할수 있는 거예요? 이 병한테는 뭐할수 있다? 내놔라. 반환을 뭐할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즉시 취득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돌려준다는 얘기죠. 대신 을이 거기 보시면은 거기 어디서 공개 시장에서 샀을 적 있잖아요. 병이 자 공개 시장에서 그죠? 공개 시장에서 만약에 사지 않았다면 네? 대가 없이 예? 네? 무상 반환이에요. 무슨 반환이요? 근데 공개 시장에서 만약에 샀다 한다면 그때는 대가를 줘야 돼요. 누가? 갑이. 무슨 반환? 유상 반환이 맞습니다. 단이 병이 유상 반환에 의해서 할 때는 이 병이 선의만 가지고 안 돼. 플러스 뭐까지? 무과실까지 가야지 유상이에요. 만약에 병이 선의인데, 예? 만약에 무슨 과실이면? 과실이 있으면 무상 반환이에요. 선의, 무과실 때만 뭐다? 대가를 달라 할수 있고, 만약에 선의인데 만약에 무슨 과실이 있으면 무상이 돼. 아시겠습니까? 선의취득 요건이 원래 이 병이 원래 할 때도 평안 공연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거예요. 뭘 요구한다고요? 선의 무과실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선의 무과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다. 자, 다음에 혼동 가겠습니다. 혼동. 자, 혼동은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어야 될까요? 혼동은. 혼동은 본권 안에서의 문제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점유권이 있고 뺀 나머지가 뭐죠? 본권이에요. 뭐다? 본권은 뭐하고 뭐가 있어요? 소유권하고 무슨 물건? 제한 물건.
자물건은 지, 지, 전 뭐가 있고요. 유, 질, 저가 있죠. 그러면 혼동은 본권 안에서 문제. 본권 안에서 제한 물권 갖고 있다가 완전 물권 무슨 권 소유권을 뭐 하면 취득하면 지금 이게요 혼합됐다는 거예요. 혼합 동일 제한 물권과 소유권이 모여서 혼합돼 가지고 동일인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같단 얘기예요. 그럼 필요 없는 제한 물권은 뭐 하는 거예요? 소멸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단, 이 제한 물권이 이미 제3자의 뭐가 돼 있으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돼 있으면, 이자를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은 소멸하지만, 이렇게 뭐가 붙어 있으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뭐 하지 않는다. 이때는 소멸시켜서 안 되죠. 그리고, 점유권 갖고 있던 사람이 소유권 취득할 때는, 혼동 소멸할 이유가 없습니다. 혼동 방금 어디 안에 문제예요? 본권. 그러니까 본권 아닌 점유하고 있다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해봐야 이건 성질상 소멸할 이유가 없습니다. 혼동은 어디 안에 들어가서? 본권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이건 제3자 권리 보호행위고요. 본인 이익보를 위해서 죽지 않은 경우도 있죠. 네? 어떤 경우? 갑이 소유권 갖고 있고, 예? 자, 을이 저당권 갖고 있고, 두 번째, 병 저당권 있을 때, 1번 저당권자가 뭘 취득하면, 이 본인 이익보를 위해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쓴 말이, 1번은 금수저요, 2번은 뭐다? 흙수저,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을 거예요. 금수저가 소유권 취득하면 욕심 많은 사람들은 금을 놓을 리가 없지요. 흙수저가 소유권 취득하면 흙에 가는 거니까 에이 버려. 이건 1번이 취득할 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이익보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제3자 보호도 있다는 얘기예요. 32번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거. 1.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된 토지 소유권을 뭐 했다면 그러면 아주 전형적인 거네요. 본권, 지상권 갖고 있다가 본권 대표 소유권 혼합 동일 들어가면 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겠죠. 가장 이야기가 되고요. 다음 33번 가보겠습니다. 물권 소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권은 절대적으로 뭐 한다? 틀렸네. 목적물이 멸실하더라도 절대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상 대위. 저당권 붙은 토지가 있었다. 토지가 포락으로 소멸하면 날라가겠죠. 또 저당권 붙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물건이 멸실하면 변형된 가치물에 효력이 미칠 수도 있다는 것. 건물의 저당권 설정되었다가 건물이 화재로 날아가면 물상 대위, 화재 보험금으로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물상 대위 때문에 1번 지문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2번과 몇 번? 5번 보시면 무슨 시효? 소멸시효. 소멸시효 정리해야 되는데 소멸시효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멸시효는 이렇게 기억하면 될 거야. 소멸시효는. 네, 2편이 물권이죠. 3편이 뭘까요? 채권이죠. 자, 물권은 용익 물권만 소멸시효 대상이 되고요. 채권은 모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용익 물권이라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을 얘기한다. 안 걸리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안 걸리는 게 뭐예요? 네, 유질적 점소. 점유권, 소유권, 유지세는 안 걸리죠? 근데 1번, 2번,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지요? 다섯 번째, 점유권, 유치권은 성질상 소멸시효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죠? 맞습니다.
다음 34번에서 5번 지문 보세요. 토지 소유권과 광역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광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점유권, 소유권 들어가면 점유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혼동으로 소멸 이유가 없죠. 혼동은 제가 어디 안에서 논다고 그랬어요? 본권 안에 제한 물권자가 소유권 취득할 때 하는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 35번은 이제 별표 하시고, 다음 중 물권 소멸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도 있습니다. 기업 광역권 또는 점유권이 토지 소유권과 함께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광역권 또는 점유권은 성질상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년 부동산이 뭐하면 멸실되면 자동적으로 멸실 등기 없더라도 물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맞는 지문. 디귿. 갑이 을 토지에 선수현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그 토지에 후수현권 가지고 있는 경우, 갑이 을 토지 소유권을 뭐하면 취득하면 금수저 흙수저. 네? 금수저, 그죠? 그럼 갑의 선순위가 소멸합니까? 그래서 틀린 지문, 금수저, 흙수저 기억하시고요. 밀, 근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상권은 혼동에 소멸하고 혼동형 물권 소멸권 절대적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뒤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뭐하면 밝혀지면 소멸했던 근상권은 당연히 뭐요? 부활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다음, 미음, 지지 전 소멸시 소멸한다. 용인, 아까 했잖아요. 용인 물권 소멸 대상이다 그랬잖아요. 이거. 그래서 틀린 지문은 뭐다? 디귿, 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 들어가 있습니다. 점유권은 본권 아닌 점유권. 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본권 아닌 점유권하고 본권 대표 소유권 비교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거기 점유에 관념하라는 얘기는 점유의 예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권은 원래 뭐하고 뭐죠? 점유권은 원래 뭐하고 뭐죠? 현재 뭐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상 뭐하고 있어야지? 지배를 하고 있으면 뭐가 있고? 점유권이 있는 거고, 지배하신 점유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점유의 원칙이야. 근데 거기 193조 있죠? 상속 점유권 이전 있죠? 상속인이 현재 뭐 하지 않는데? 점유권 인정해 줍니다. 예외란 얘기야. 점유권은 자동적으로 이전합니다. 현재 뭐 하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아도. 상속 개시가 있는지 몰라도 자동 간다는 얘기야. 요즘 보면 뭡니까? 그냥 조용히 혼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혼자 살다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갖고 있던 재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도 본권도 자동 이전하고 점유권도 자동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자꾸 내 편이 많아야 돼요? 내 편이 자꾸 없어야 됩니까?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럼 내편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정신적으로 잘하는 것도 있지만 가끔 풀어도 안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될거 아니야. 특히 나이 들수록 뭐 나이 들수록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2분 닫고 2분 닫고 뭘 풀라고 자꾸 지가 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사는 게 돈을 많이 벌어서 중요하지만 중요한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근데 주변 사람하고 어떻게 잘 소통하느냐. 그 중개업자는 굉장히 뭐하다? 좋은 직업일 수가 있어요. 특히 죽기 전 3일 전까지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중개하는 거 가다 갈 수도 있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셔야 돼. 말하는 것도 뭐 해야 되고?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자, 상속이란 말이 있고요. 두 번째, 194조 무슨 점유?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점유를 인정해 줍니다. 무슨 점유자 이게? 간접점유자 이게. 그죠? 그다음에 점유 보조자 있죠? 보전 거꾸로 뭘 하고 있는데 점유하고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전미포지자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알바생. 요즘 시급을 뭐해또 얼마? 뭐 올려달라고 또또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모든 걸다 만족해서 딱 일조로 하기가 굉장히 뭐예요? 어렵습니다. 너무 저뭐이 갖고 있는 사람 너무 갑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좀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잘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전부 예외죠. 그래서 거기 뭐 193조는 그렇고 100, 주로 있는 게 194조가 뭐예요? 점유 보조자 있죠. 두 가지 파트예요. 그러면 간접 점유가 나오면 누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직접 점유가 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점유 뭐가 나왔다는 것은요, 보조자가 나왔다는 것은요, 보조자 빼면요, 위에 점유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글자를 자꾸 참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간접 점유, 직접 점유하면요, 이 사람은 이건 뭘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그죠? 점유시켰다가 나중에 반환 받거든요. 그래서 간접 점유예요. 이 사람은 점유자를 보조하는 자잖아요. 결국 간접 점유자는 뭐는 인정해지만 점유가 있는 거니까 점유권 인정해줘요. 근데 보조자는 점유권 인정할 이유가 없어요. 또 간접 점유는 대신 자력 구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조자는 점유주를 위해서 무슨 구제? 자력 구제는 인정해줘요. 서로 상반된 얘기예요. 특히 이것이 204조하고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213조가 있거든요. 점유를 내놔라. 점유를 뭐 하라? 내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204조는 점유권 기초로 해서 점유를 내놔라. 이런 얘기고, 213조는 뭘 기초로 해서 본권 대표 수익권 기초 점유를 내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점유를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니까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대방이 안 돼요. 상대방 안 되고 누군 된다. 비교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거기서 가장 키워드가 될 겁니다. 자, 1번 들어가겠습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1. 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뭐할수 없다. 할수 없다. 보조자는 누구를 위해서? 점유주를 위해서 자력구제 정도는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1번 지문 틀렸고, 유치권자가 점유를 뭐 당했을 때? 침탈당했을 때 유치권에 기인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렸네. 그렇죠. 유치권자는 점유가 생명이기 때문에 본권인 뭐 가지고 유치권 가진 물청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오직 생명 뭐다? 본권 아닌 뭐다? 점유권 뭐다? 물권적 청구권인 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타조 점유? 아니죠. 그죠? 무슨 점유? 자주가 아니죠. 무슨 점유? 타조 점유가 됩니다. 지상권 유사 물권 취득이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 짐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갖다 타인한테 매도하고 돈을 다 받아서 인도 의무를 지고 있다면 그 자의 점유는 당연히 무슨 점유? 타조 점유로 뭐가 된다? 전환돼야 되겠죠. 그럼 4번이 맞는 이야기네요. 자, 을의 남편 갑. 그죠? 시범함께 아무런 금 주택을 계속 점유하겠습니다. 소유자 병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 병은 을을 상대로 명도 청구할 수 없다. 자, 처의의 점유는 점유 보조자가 아니에요. 아십니까? 공동 점유지 점유자가 아닙니다. 처의 점유는 무슨 점유가 아니고 점유 보조자가 아닙니다. 공동 점유이기 때문에 을을 상대로 명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요.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아까 했습니다만은 점유의 태양 중인데 2번에 거기 3번.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뭐 한다? 증명해야 된다. 증명할 이유는 없다. 왜 그럴까요? 추정되기 때문에. 197조 1항에서 점유자 추정되는 것들이 있죠. 뭐가 추정되고요? 이 소유사. 이 소유사를 갖다가 다른 말로 무슨 점유? 자주 점유라고 해요. 소유사가 뭐가 되고요? 추정이 되고 또 평원도 뭐가 되고요? 추정이 되고 또 공공연하게 공연도 뭐가 되고요? 추정이 되고요. 또 선의도 뭐가 되고요? 추정이 돼요. 딱 하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다? 네, 무과실만큼은 추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추정되면 제가 뭐라고 맨날 얘기해요? 추정되면 어떻게 한다? 입증 면제 해놓고 보호막을 써놓는다고 그랬지. 보호막 써놓고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돼? 누가? 그죠? 누가 입증해야 돼요? 네. 문밖 그대가 입증하세요. 문 밖에 있는 그대가 입증할 것이고, 그다음 뭐가 안 되면, 네, 뭐가 안 되면 추정 안 되면 뭐 한다, 뭐 한다, 스스로 뭐 한다, 입증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97조를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지문 197조 1번과 3번 같이 묶으면 되겠네요. 다음 3번 갑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4번 보세요. 간접 점유자는 무슨 권이 없다. 점유권 있지요? 자, 5번 간접 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 매개 관계, 계약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어떤 경우일까요? 중첩 두개 이상 존재할 수 있다. 갑을 임대하게 되면 갑은 무슨 점유? 간접 점유. 을은 무슨 점유? 직접 점유. 을이 갑에 뭘 얻어서 동의 얻어서 병한테 혹시 뭐 하면 전대하면 을이 무슨 점유? 간접 점유고 병이 무슨 점유? 직접 점유. 간접 점유는 두개 이상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자, 다음에 넘기시고요. 4번. 점유의 태양입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1번에 4번에 3번, 4번에 3번 타인 토지에 묘 설치한 자가 부 분묘 기지 점유한 경우 그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분묘 기지권 점유는 뭐예요? 타주지 뭐가 아니다. 자주가 아닙니다. 2번도 체킹하세요. 수탁자 점유할 때는 무슨 점유다? 소유자가 누구기 때문에 신탁자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점유하면 타주 점유가 되고요. 만약에 신탁자가 점유하면 뭐다? 자주 점유가 됩니다. 글자 한 글자 차이예요. 신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5번 자주 타주 기준은 틀린 것. 자, 4번 볼까요?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권리자에서 매수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 그것이 타주 점유는 아닙니다. 여지는 무슨 점이요? 자주 점이라는 것이 판례 태도. 자, 6번 문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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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다음은 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일단 2번 봅시다.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한 경우라도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뭐 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동의 얻어서 전대되죠. 근데 만약에 뭐 없이? 동의 없이. 네? 동의 없이. 자, 무슨 자가? 여기 직접 점유자가 병한테 만약에 뭐 했다? 전대했단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 동의 없는 전대를 무섭게 표현한 말이 뭐냐면 무단 전대예요. 무슨 전대요? 그러면 이 전대했을 때, 뭐 했을 때? 전대했을 때, 자, 이 사람이 우리 병한테 뺏겼을까 안 뺏겼을까?
직접 점유자가 이 사람한테 전대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전대했을 때 건네줬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점유를 이전해 줄때 뺏겨서 준 거예요? 순수히 준 거예요? 그냥 점유 그냥 순수히 준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은 병한테 뺏긴 거다, 뺏긴 게 아니다. 을은 뺏긴 게 아니라고요. 뭐가 아니다? 침탈이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도 침탈이 아니다. 간접 점유자도 뭐가 아니다. 침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을이 204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갑도 204조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뭐 했다? 양도했을 때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한 경우라도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게뭐 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침탈 아니면 이 사람 침탈 아니에요. 이 사람이 침탈일 때이 사람 침탈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2번 지문 조심하시고요. 6번에 1번은 아까 제가 천은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천은 공동 점유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건은 점유의 승계 더하기가 있을 때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자인 경우에 점유자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 뭐 하고 있어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점유자는 뭐예요? 자주 점유로 추정되지요. 앞사람이 타주고 나는 뭐다? 자주 추정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타주 점유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경유한 것만으로는 자주점유로 전환됐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아까 제가 분묘 기지권 할 때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입니다. 분묘 기지권이 어디 위치인지 아세요? 지상권 맨 뒤에 붙어 있어요. 분묘 기지권 취득할 때는 지상권 유사 물권 취득이기 때문에 수의사란 말씀 안 됩니다. 6번에 2번은 무단전대를 적어 놓으시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무슨 전대요? 무단전대, 을이 침탈 아니므로 갑도 침탈 아니다. 자, 다음 편 넘기시고요. 7번 가겠습니다. 자주점유와 타주의 설명으로 틀린 것. 7번에 1번. 자주점유는 무주점을 선점한 소유권 취득 요건이 아니다. 무주점을 선점할 때는 반드시 뭐다? 소유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8번에 1번은 왜 틀렸을까? 8번에 1번. 그렇죠. 자, 점유의 모습 딱 하나 추정 안 되는 게 뭐다? 무과실. 실금원이 무과실 들어가서 틀렸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별표. 1. 점유권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알고 현실적으로 점유해야 점유권 취득한다. 상속은 자동 이전이죠. 따라서 현재 뭐 하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아도 점유권 이전 받습니다. 2번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케 한 자는 간접으로 뭐가 있다? 점유권 있다. 2번 완벽한 지문. 지상권 거기 지역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유치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당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 명령 법적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자는 점유권 인정된다. 보조자는 무슨 권이 없다? 점유권이 없어. 틀렸고. 네 번째, 점유자는 소유사로 지금 또 뭐가 들어가서? 무과실 들어가서 틀렸죠. 그죠? 다섯 번째,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깨졌습니다. 패소 그때부터 악의 점유자가 아니죠.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입니다. 틀렸습니다. 패소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요?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조문 얘기한 겁니다. 9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점유자가 무슨 자?
회복자 관계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 특히 203조 박스에 보시면 거기 선의 악이 불문한다는 이것 때문에 비용 사안청구권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들어가시면 다음 중 무엇을 구별할 실익이 없다? 선의 악의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는 것은 악의도 인정된다는 얘기죠. 바로 10번에 2번 무슨 청구권? 유익비 상한 청구권. 그래서 2번 악의도 인정된 꼭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 가보겠습니다. 별표 해두시고요. 갑수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 이때 점유할 권리는 본권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현재 점유자을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뭐 했다? 청구하였다. 단을은 물건으로부터 천연과실, 법정과실을 취득한 것이 없다. 다음 중 틀린 것. 1번, 을이 악의 점유자인 경우에도 지출한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방금 얘기했었죠? 뭐 묻지 않고. 네, 악의도 뭘 인정받아요? 필요비 인정받죠. 악의도 필요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그죠? 다음, 두 번째. 을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말하는데 교체하는데 비용을 뭐 했다면 지출했다면 이는 무슨 비? 필요비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고. 세 번째.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을 뭐 했을 때, 회수했을 때, 을이 선의 무슨 점유? 자주 점유는 현존 한도에서 배상합니다. 맞는 지문. 이게 타주면, 뭐라면? 타주는 선의를 할지라도 뭐 한다? 전배상해야 돼. 자주하고 타주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을이 유입비를 지출할 경우 가액 증가가 현존한 단에서 을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 증가 세산을 청구할 수 있다. 4번은 이건 논리 모순입니다. 보세요. 금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 아니, 지출 금액 또는 뭐예요? 증가액이잖아요. 이 계산을 누가 해야 돼요? 점유자가 해야 돼요? 회복자가 해야 돼요? 이건 점유자가 계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계산을 앞에 거 또는 뒤에 걸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선택을 갖다가 점유자가 한다는 얘기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자기가 A 또는 B 계산한다면 지가 선택을 맡으면 왜 계산을 두개할게뭐 있어요?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회복자. 수혜자가 해야 될거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갑이 해야 돼요. 4번은 논리 모순입니다. 자기가 청구하고 자기가 선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만약 을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가 됐다면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 인정이 안 됩니다. 비용 상한 청구 가지고 유치권은 불법 점유에 따라 안 됩니다. 11번 정답 몇 번? 4번이었고요. 자, 12번에 2번 틀렸죠? 선의자가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때부터 선의가 아니죠. 소 제기시부터 악의. 다음 13번 별표 하시고요. 점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명 좀 맞는 거 작성했습니다. 기억. 자기에게 본권 없는 것을 뭐 하면서? 알면서 타인의 물건을 뭐 하고 있는 자? 점유하고 있는 자도 보전을 위해서 뭐다? 지출한 필요비, 회복자에게 상환을 뭐할수 있다? 청구할 수 있지요. 악의도 인정된다. 악의도 비용산정권 인정된다는 뜻. 두 번째, 니은 타인의 물건을 임대해서 차임을 뭐한 자가? 수취, 과실 취득한 자가 그 물건 소유자에게 차임 반환 받은 경우 있죠? 자신에게 본권이 있다고 믿은 때 이것을 반환해야 된다?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의 점유자는 무슨 취득권이 있다? 과실 취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기억은 몇조 문제고요. 기억은 203조 문제. 몇 조요? 비용상환청구권 문제고 니은 뭐죠? 201조.
과실 취득권에 관한 문제야. 무슨 취득권? 203조는 비용 무슨 청구권? 상환 청구권이고요. 디귿. 자기에게 본권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자, 점유가 방해되어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건 204조죠. 204조, 205조, 206조. 무슨 권이 있으면? 점유권이 있으면 점유권 물청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지요. 본권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자도요, 점유권이 있으면요,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리을 타인의 소유사로 평안 공인에게 타인의 만년필을 만 자가 점유한 자가 개시 시에 소유권이 있다고 과실 없이 만 경우 믿은 경우 10년이 아니고요. 5년이야. 246조 2항. 평공자 선무 들어가면 10년 아니고 몇 년? 5년. 미음. 자기에게 소유권 있다고 믿고 타인의 물건을 모한 사람, 점유한 사람은 자신의 귀책세에 의한 물건을 훼손한 경우 무슨 현존이익? 선의의 무슨 점유자는?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현존이익 반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기억하고 뭐다? 미음. 충분히 읽어서 연습하세요. 자, 14번은 4번 지문 보세요. 앞에 거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점유물이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뭐 했다, 훼손했다, 소유 의사가 있는 선의 점유자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소유 의사가 있는 선의는 뭐죠? 현존 이익. 자, 15번에 2번 보세요. 15번에 2번. 부동산 무슨 자가? 부동산은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자가 아니죠. 누가? 등기자야 되겠죠. 거기 점유자가 부동산은 틀리죠. 부동산은 점유가 아니고 뭐다? 등기자. 그러니까 부동산은 점유의 추용력이 아니고 어디다? 등기의 추용력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16번 문제.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보조자도 점유자이다. 바로 틀렸죠. 니은,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을 상속한 자가 끊고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다시 소유사로 점유한 경우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거기 새로운 권원이 있기 때문에 자주점유가 맞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자가 상속을 새로운 권원으로 해서 그럼 틀려요. 상속 자체는 새로운 권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타주 점유자인 피상 상속한 자가 끊고 새로운 권원이 있었다면 자주점유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디귿. 소유사 유무는 점유 취득원이 된 권원 성질에 있어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되겠죠. 주관적 결정이 아니고 뭐다? 객관적 결정. 리을. 점유자 무과실은 추정돼요? 안 되고. 미음.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습니다. 패소 그때부터요. 소 제기 시부터요. 소 제기 시부터죠. 그래서 니은 디귿만 맞다. 자, 17번은 조문 가져간 겁니다.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잠시 쉬었다가 점유권 물청하도록 하겠습니다.